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김에요.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, 최근 미국 출장비 때문에 꽤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추가로 새로운 의혹 하나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. 출장을 신고를 누락했다,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.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.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 뒤로 치우세요.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.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.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축소신고 의혹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장 같은 게 좀 없으신가요? 예, 천천히 합시다. 근데 내실 있게 잘 갔다 왔어요. 뭐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입장문 따로 내실 예정이에요? 좀 더 기다려보세요. 구정차장님, 네. 화면을 좀 같이 저희가 준비한 걸 볼까요? 네. 원래 1억 넘게 썼는데 자체 보고에는 6천만 원 썼다고 축소 보고 의혹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또 국회 답변에는 7,813만 원 썼다. 그때 좀 보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이 신뢰도에 지금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요. 지금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. 출장 경비가 실제로는 1억 넘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이상 누락이 돼서 6,840만 원으로 신고가 됐다.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수행 인원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출장을 간 사람은 11명인데 신고됐을 때는 5명이었고 예. 국회 답변에서는 6명으로 또 숫자가 늘었거든요. 그러면 누구를 출장자에서 뺐는지 그 사람은 그러면 유령 출장을 갔다 온 것인지 굉장히 지금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흠집 잡으려다가 문제 제기한 출장비 논란이 M1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미래를 좀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박원석 의원님, 네. 국회에서 의정활동 해보셨잖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빨리 입장평을 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오늘도 좀 반응이 없어서 설명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뭐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좀 축소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런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타부터 말이 없어서 좀 더 이 논란이 쉽게 식지 않는 것 같거든요. 아마 경위 파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당시에 이제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. 저 이제 신고나 보고까지 직접 했을 리는 없고 실무선에서 했을 텐데 어떤 경위로 저렇게 실제 사용 내역하고 또 신고 내역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파악을 해야 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. 근데 이 침묵이 길어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정치인은 어쨌든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랜 시일 끌지 말고 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 가능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예.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다만 저걸 가지고 무슨 법적인 처벌 사항이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따져봐야 될 문제도 많을 것 같고 예. 또 당시에 알았느냐 장관 위치에서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영역은 있고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. 5-6일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뭐 해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 좀 추가 해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죠. 박범계 의원 얘기까지.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파리까지 만나봤습니다.